글씨팡팡 앱에서 사진에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글상자가 겹쳐서 삭제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글상자가 겹치게 되는 이유는 오른쪽 상단에 연필을 누를 때마다 글상자는 화면 중앙 같은 위치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겹치게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글상자 위에서 한번 누르고 X 눌러 삭제. 글상자 위에서 한번 누르고 X 눌러 삭제. 글상자 위에서 한번 누르고 X 눌러 삭제. 글상자가 삭제됩니다. 다시 사진의 글쓰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 연필을 한번 눌러줍니다. 글상자가 생기고 아래 키보드를 이용하여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글씨를 눌러줍니다. 화면 상단과 글상자에 내가 입력한 글씨가 표시됩니다. 글상자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우 글상자 주변 아무 곳이나 한번 눌러줍니다. 글상자에서 빠져나옵니다.